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염라대왕 체험하기. 와, 염라대왕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저승사자도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일단 보통 죽은 사람의 영혼을 딱 데리고 절레절레 가가지고 이 저승의 문턱에서 딱 가면 염라대왕님이 야 너 나쁘구나,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야 넌 착하구나, 넌 흑낙으로 가거라, 약간 요런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죠. 죽기 전엔 절대 볼 수 없는 염라대왕 체험, 정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 기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결국 누르라 이 말입니다. 자, 염라대왕 체험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보기는 이래도 의외로 진짜 실감날 수도 있어요. 님 뭐 재미없을 것 같다고? 섣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가겠습니다. 삿대질 죄송. 예, 자 갈게요. 염라대왕을 터치. 와, 감히 염라대왕님을 터치하라고? 죄송합니다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터치 살짝만 할게요. 예, 이거 저승사잖아. 반갑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튜토리얼을 맡은 저승사자입니다. 근데 잠깐만, 나한테 지금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신분상승. 진행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자를 기다려볼까요? 그래요. 튜토리얼 한번 해봐라. 다음은 어떤 망자가 오시나? 망자깡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자를 까야 돼. 누군지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 궁금하지. 망자가 어떤 망자가 올지 모르잖아요. 망자 확인. 망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전 기록을 확인. 죄인은 지옥, 억울하게 죽거나 반성한 이는 환생. 아, 선한 자는 천국. 야, 이거 환생 기록도 있네. 전생에 난 뭐였을까? 잘생긴 왕자였다고?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거 약간 그 분류하는 그런 거네. 야, 모자이크 처리. 너 뭐야? 염라대왕?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마,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냐? 솔직히 이거 뭐 사연 들어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지옥갱인데, 그래도 저는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예, 한번 볼게요. 본 망자는 생전에 자신이 돈이 많고 재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던 악덕 기업주. 보니까 볼살이 통통한 게 잘 먹고 잘 산 티가 나. 근데 죽어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너는 지옥행으로 가거라. 이곳은 죄인이 형벌을 받을 지옥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지옥을 확인하시고 죄인에게 맞는 지옥을 선택. 적당한 지옥을 또 선택해줘야 돼. 오히려 이거 꾸리득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온통 칼로 뒤덮인 산을 의미하는 지옥. 맨발로 고통을 느끼며 계속 걸어가야 한다. 우와, 우리 맨발로 레고만 밟아도 지금 뭐 그냥 기절할 정도인데 이거 뭐 칼을 밟으면 어떨까요? 갑질을 일삼는 악덕 기업주나 구두쇠들이 주로 가는 곳입니다. 일단 너는 도산지옥으로 가라. 이곳은 죄인의 형량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보통 반성한 죄인은 낮은 형량이나 용서, 반성하지 않으면 높은 형량. 야, 이거 그냥 평생 사는 줄 알았는데 지옥도 형량이 있네? 이봐 염라대왕, 뭐하는 짓이야?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러네? 허허,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천년 가자. 이곳은 지옥의 문 앞입니다. 정확한 팔괘시 보다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죄인은 가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주할 때도 있다고? 아니, 어느 녀석이 염라대왕 안전에서 폭주야? 어디 너 한 폭주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나 보여줄게. 안돼, 이럴 순 없어.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 망자는 도산지옥에서 천년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환생하길 바랍니다. 보내. 야, 지옥에 떨어지는 겁나 웃긴데? 약간 병맛 편지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망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도산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염라대왕은 매우 정확한 판결로 플러스 30의 명성. 겜라대왕, 제가 지금부터 아주 정확한 판단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0명의 망자를 판결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엔딩이 준비. 야, 이거 엔딩 한번 봐야지. 50명 한번 해볼게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또 기대되네. 내가 좀 편하게 살자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본 망자는 생전에 술 마시고 대리운전비가 아깝다며 음주운전했어? 위험하면서도 이기적인 자이다. 이거는 바로 지옥이죠 뭐 그냥. 잠깐만, 이거 음주운전하고 법을 안 지킨 자는 어디로 보내야 되나?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거 아닌 것 같고, 불효나 가족의 죄를 지은 자 아닌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당되는 게 없는데요? 잠깐만, 음주운전하면 그 누군가의 가족이 될 사람을 억울하게 치어서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불효나 가족에게 죄를 지은 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거 선택할 게 없어서 이걸로 갈게요. 장난치지 마, 끔찍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술을 마시지 말았어요. 천년 살아? 저는 무조건 세게 갑니다. 보내기. 잘 가라. 평범한 판결로 10의 명성? 아, 이럴 수가. 해당되는 게 없으면 힌트 한번 볼게요. 내가 아직 염라대왕 한지 첫날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었다. 다음에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겠다. 본망자는 생전에 알바생들의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구두쇠네 이거! 바로 지옥행! 알바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치킨 한 마리 시키려고 해도 이거 알바비 제대로 안 주고, 이건 정말 지옥 가야 됩니다. 구두쇠, 남의 자살을 탐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자! 는 아닌데 얘가? 남의 치킨 권리를 침해했어. 가민에게 그딴 화탕 지옥행 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넌 천년이야. 잘가. 염라대왕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날 지옥에 보내다니. 용서하지 마봐. 뭐야, 반항을 하는데? 아니, 이 망자 녀석이 도망을 가? 야, 누군지 까먹었어 나 근데.
얘냐? 잡았다. 아하, 좋습니다. 자, 다음 망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본 망자는 생전에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성직자였다고? 늘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어허, 이것도 고민이 되는구만. 환생을 시킬 것인가,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환생보단 천국이 더 나은 건가? 이건 힌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망자는 선인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계단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천국이 더 낫다고 하네. 천국 한번 보내볼게요. 우와, 이 부금 많이 들어보던 부금인데? 그럼 먼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시게. 야, 지옥은 겁나 돌면서 들어가고 천국은 그냥 들어가네요. 여기 갓게임이 아닐 수 없네요. 망자는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의 계단에 올랐습니다. 뭐야, 저승사자 보고서? 획득한 명성으로 인해 발설지옥이 새롭게 열렸으며 관련된 죄인을 심판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옥 기대되는구만. 본망자는 생전에 우울한 청소년기로 인해 나쁜 길로 잠깐 빠졌지만 이후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거지. 한때 비행 청소년 행동을 했다지만 나중에 선행을 했어. 환생 한번 시켜볼까? 너는 다시 태어나서 더욱더 선행을 하도록 하여라.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한 번에 개를 더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개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아, 설마 그럴 일은 아니겠지. 어. 망자는 감사하는 얼굴로 환생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냥 좋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자, 다음 망자 오시게. 본 망자는 생전에 자신은 힘든 일에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부모가 흙수저라서 그렇다며 원망만 하던 불효자. 내가 딱 판결 내리기 좋은 그런 케이스구만. 넌 일단 지옥이다. 근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안빙 지옥으로 가게 될지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럼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약간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넌 100년 보내줄게. 안돼, 지옥엔 갈 수 없어. 싫어, 싫다고. 어, 그럼 진작에 잘했어야지. 가. 왜 이거 폭주했네. 아, 아까 그 도망가는 게 폭주가 아니었네요? 이거 인실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실전이다 임마. 터치로 공격. 안타까운 녀석. 하필 게임 유튜버에게 걸려서. 내가 이 클릭을 얼마나 잘한 줄 알고. 야, 30 추가 획득. 나이스, 좋습니다. 자, 이번 망자는 어떤 녀석일까? 본망자는 생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권력자들의 부정입학으로 대학에 떨어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제 사연 들어주세요. 전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딱 봐서 천국에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억울해하잖아. 그럼 환생을 꿈꿀 수가 있거든. 너무나 소중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 부정입학한 자들, 너가 다시 이기도록 하여라. 획득한 명성으로 인해 독사지옥 새롭게 열렸대. 자, 다음 망자 볼게요. 그리고 지옥이 새로 열렸기 때문에 이건 봅시다. 본 망자는 생전에 싸움에 대한 허세가 심했고 실제로 잘 싸우지 못하지만 거치고 센 척을 주변에 눈살 찌푸리게 했습니다. 약국강식 몰라? 약자는 강자한테 당해도 된다고. 그게 이치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세니까 너가 당하면 되겠네. 지옥 가자. 자, 새로 생긴 거 볼게요. 발설지옥. 죄인의 혀를 길게 뽑아. 우와, 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나 어릴 때 이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 너 거짓말 치면 혀 이렇게 빼고 나 지옥 가서 막 그런 얘기할 때. 상대를 이간질시키거나 거짓 험담. 그리고 독사지옥은 굶주린 뱀들이 가득한. 맞네, 구렁텅이에 넣는 거고. 사람을 해치거나 폭력 강도. 자, 이 사람은 약간 뻥을 쳤기 때문에 거짓 험담이 맞겠죠? 선택.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반성을 해? 관찰 한번 해볼까? 진심으로 슬퍼 보이는구만. 한 1년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용서를 한번 해볼까? 솔직히 약간 허세는 부렸지만 실제로 누굴 때리거나 해야진 않았잖아. 용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신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이게 개가천선. 보내기, 이거 판결이야. 이거 50점 줘. 망자는 진심으로 반성해서 환생의 문을 통과. 자, 다음 망자. 지금 판결이 너무 완벽해서 지금 모든 망자가 저한테 다 쏠릴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네요. 이승을 어지럽히던 사악한 악귀가 강림 도령에 의해 지금 잡혀왔습니다. 허허, 악귀가 잡혀왔다라. 바로 판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깸나 대왕과 함께면 악귀를 슬름슬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뒤로 가지 마세요. 쫄보 아니시죠? 예, 뒤로 가기 누르면 쫄보다. 확인. 아, 뒤로 가고 싶다. 아, 좀 무섭게 생기시긴 했네요. 염라 대왕, 왜 항상 인간의 편에 서려고 하지? 그래서 얻는 게 있나? 본악령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먹으며 자랐으며 인간들에게 온갖 질병과 불운을 가져다주는 사악한 악기입니다. 인간들의 편에 서서 얻는 게 뭐냐고 했지? 그건 구독과 좋아요다. 넌 지옥으로 가거라. 자, 일단 인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 해치거나 폭력 강도 등. 너 임마 이쪽으로 가. 악기는 뭔가 들리지 않는 소리로 기분 나쁘게 속삭이고 있다. 너 천년 살아. 그래, 어쩌면 잘 된 건지도 이 찌긋찌긋한 악연이 끝나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약간 천국을 보냈어야 했나? 왠지 그 귀신들은 천국에 가면 더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데. 아, 이 평화로운 막시오. 여기는 너무 깨끗한 곳이야. 이러면서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러잖아. 잘 가라. 악기는 비명을 지르면 떨어져.
어, 용감한 판결로 좋았어. 자, 다음 망자. 본망자는 생전에 왕따 당하는 아이들에게 진심어린 구원의 손길을 보낸 자로, 그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겠죠. 와, 이거 그러면 이건 환생이지. 넌 다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넌 천국 가야 돼. 너는 환생 안 시켜줘. 너무 착했기 때문에 천국 가. 그럼 먼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나도 데려가. 떨고기 좌우로 흔들어? 야, 이거 못 흔들어. 이거 에뮬레이션이란 말이야. 아, 결국 천국의 계단 올랐네? 야! 안 돼! 천국에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버렸어. 컨트롤 8번? 아, 흔들게 되네! 다음 주 제대로 흔들게요. 아, 아쉽네 이거. 열심히 했지만 다소 모자란 부정적 평가입니다. 아쉽게도 평균 등급 마이너스 25점이 모자랐습니다. 흔들기 말았으면 지금 퍼펙트인데. 자, 망자 확인. 본 망자는 생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상처만 주었다. 스피드하게 합니다. 한빙지옥 선택.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용서할 길을 달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힌트 한번 보자. 반상의 기미가 보이진 않다고?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왜냐면 약간 명령조래. 넌 천년이야. 왜 네 맘대로 날 지옥에 보내? 가기 싫어? 가라. 자, 망자 좀 볼까? 야, 뭐야, 고양이가 왔어? 봄고양이는 생전에 주인에게 사랑받던 고양이로, 외로웠던 주인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애완묘였습니다. 냐옹,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너는 환생하거라. 뭔가 기대하는 느낌이다. 아, 너무 귀엽고. 잘가. 자, 다음 망자 오시게. 본망자는 생전에 자신이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이건 지옥행이야. 도움이 필요한 모른 척했잖아. 검수지옥. 칼로 된 잎의 맛을 보거라.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왔으면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관찰 한번 해볼까? 표정 좀.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용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절 용서해 주시다니. 다시 태어나면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개가 전선. 이건 오히려 이득이죠. 새롭게 태어나거라. 2승에서 강림도령이 악기를 포획 중. 2승으로 내려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바쁘신 몸이. 아, 역시 2승은 뭔가 이상한데. 어? 강림도령이냐 너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보다 더 잘생긴 놈이 내 부하라고? 저놈 잘라! 이렇게 하면 저도 지옥 가요. 네, 이놈 사악한 악기야. 너의 죄를 인정하고 저승으로 향하렸다. 내가 쉽게 잡힐 거라 생각했나? 어리머는 소리 날 수 있다면 해봐! 호호호호호호! 그럼 바로 포획하기. 나 도와줄게. 아니, 잘못 눌렀다. 부적을 눌러야 되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방. 이걸 실패를 하나? 세 방. 야! 방심하지 않았다면 잡히지 않았을 건데 아깝다. 뭘 아까워 임마. 넌 어차피 잡히는 거야 임마. 망자기. 본 망자는 생전에 인터넷 익명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숨어. 야! 악성 댓글?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이야. 꼴보기 싫은 애들한테 뒤에서 몇 마디 했다. 뭐 어쩔 건데? 너의 그 키보드 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모르나? 바로 지옥이다. 이간질 시키거나 험담하는 거? 야, 그래, 혀를 뽑아! 네 말 볼 필요도 없어. 천년이야. 아, 필요 없어. 그냥 보내. 아, 그냥 들어보지도 않았는데요. 플러스 30 역시 아플러드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완벽한 깸나대왕의 판결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특히 악플러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조심.